근데 왜 안 나오지? 아, 뭐, 아니 아직 그건 아직 그건 아직.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코로나 나아져서 콘서트 하기, 멤버들과 여행 가기. 와!
아 일단 뭐 누구 건지 뭐 보여줬는데 이거. 이거 아, 이게 제 걸 것 같아요. 아 뭐 퍼즐. 아니 퍼즐 형한테 퍼즐 주면 안 좋아져. 맞아요. 퍼즐로 맞을 것 같아. 퍼즐로 맞을 것 같아. 사실 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제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아 내가 봤을 때 얘 뭔가 필통처럼 생기지 않았어? 나도 쟤는 몰랐던 것 같아. 얘는 로션이나 이런 것 같아. 좀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좀 비어있어? 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런 케이스네, 케이스다. 그린티, 지중해 그린티. 핸드크림. 향수 막 이런 거 어쨌든 어, 향수는 좀 채워져 있어, 딱딱해. 요거는 어떤? 이거는 내가 궁금해. 사탕, 이거는 아, 통이거든. 이거 통인데 이거는. 그럼 용수야 패스! 패딩! 아, 야, 근데 집에 축구 하나 있는데. 제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농구공을 사야지. 제가 그걸 골라놓고 오늘 아침에 아우 자고 일어나서 딱 나와서 뭐 물을 마시려 하는데 집에 축구공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아, 기억 안 나? 잘못됐다, 이거. 아, 아니야, 근데 또 용승이만을 위한 축구공. 네, 용승이 거예요. 완전. 어, 설마. 네. 용승이가 좋아하는 이니셜이? 이니셜? 아니면 이니셜? 어, 아. 그쪽은 너무 비싸더라. 아, 비싸요. 아, 그거 알아봤어요. 어, 네, 알아봤어요. 그거 자체가 감동이. 그리고 그 저번 월드컵에 이번 월드컵인가? 네. 쓰는 축구공 어, 사볼라 했거든요? 어.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일단 축구공 좋은 걸로 그냥 아, 그래. 가성비 좋은 걸로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민찬이 형 거. 오! 아, 이거 퍼즐인가? 퍼즐 같지? 일단 꺼내지 말아요. 레고가 레고. 자, 이거 비교해. 이건 누가 봐도 저 캠 아니야? 캠 비교 아니야? 아, 집중 좀 해주세요. 이거 나쁜 거 좀 이따 맞춰요. 네. 네. 이거 누가 봐도 여기 이거 헤딩으로 봐요. 헤딩으로 봤어요. 잘 친다. 야. 자, 얘는 이제 호영이 형 거. 어, 아, 좋아요. 손같이 보여. 자, 이거 동원이 형 거. 좋은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좋은 거 같아. 지중해 그린티 막 이런 거 같아. 강민이 거. 어, 그래. 와, 이것도 좋아 보이네. 이게 내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좋아해, 형이. 나 따라갔다. 아, 일단 민찬이 형 거 볼까? 아, 일단 민찬이 형께 제일 미스테리하니까 이것부터 뜯어보죠. 그냥. 한 개씩 뜯어볼게요. 기다려. 민찬이 형 뜯어. 집중 좀. 알았어. 여덟 집중. 해주세요. 아, 미안. 나 너무 기뻐. 근데 방금 깨달았어. 설레. 여기만 만져보고 있잖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여기 손잡이가 있네. 여기 손잡이. 아, 손잡이. 와, 나 소름 돋았어 방금. 와, 내가 소름 돋았어. 형 진짜 예뻐요. 소름이 돋았어. 제가 보내드린 걸로 이거 한번요. 진짜 예뻐 이거. 브라이팬 이뻐. 아, 브라이팬 진짜 감동적이야. 아니 이게 지금 누구 생일도 그래 지금 약간. 아, 아니야. 오! 쓰는 재미가 있다. 요! 오! 좋은 거야. 오! 봐봐. 되게 재밌다. 어, 예쁘다. 예뻐. 아니, 근데 오늘 누구 생일인 거야? 이게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 대현우는 축하해요. 아, 이거 무령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다. 자, 요런 거. 오! 예쁘다. 귀엽죠? 진짜. 아, 요거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기름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이게 등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용승이한테 다 줘. 나 제일 안 빌리잖아, 형이. 내일 내 거 빌리지. 어, 그래서 빚을 형 거 그냥 하나. 형, 그래서 챙겨 다니시라고. 형, 근데 좀 빨리 좀 해줘요. 네, 형, 그래도 기분 좋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내일 아마 없겠네요, 얘는. 아, 이거, 아, 이거 안 뜯으면 반품할 수 있나 봐요. 아, 네, 맞아. 아니, 그냥 얘가. 아, 빚 왜요? 좋아요, 귀엽죠? 빚? 어, 귀여운 걸로. 아, 배너 중에 저 빚, 저거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좋은 빚이에요. 사실 저는 빛의 실용성보다 네. 형 머리 풀 때 이 디자인이 아, 너무 예뻐. 그죠? 귀엽죠 이거? 아, 천사네. 천사네. 네. 딱 저랑 잘 어울리네. 그죠? 내가 딱이 귀여운. 어, 봐봐 여기서 봐요. 어때요? 그냥 어, 형 저 한 번만. 언니가 표정 많이 했죠? 어, 좋아. 아니 내가 진짜 동원이 형 거 근데 되게 어, 고민 많이 했어요. 안 돼. 아, 뭔가 시원찮. 이거 나름 비싸대.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왜 걸러진 느낌? 어, 그렇지. 어. 뭐라고? 빛는 느낌. 걸러진 느낌.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걸러지는 느낌. 맞아. 좀 막힘 없어. 막힘. 해변병 아니야? 뭐라고? 아니야.
이거 아 시원해 지압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거. 오 좋다. 예. 예 시원한데. 어, 이게 잘 이게 머리 좀 그러면 이러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두드리 좋아. 어 제 자고 일어나서 아, 머리 좀 풀었어야 돼. 아 제가 처음에 아, 이쪽에서 비싼 머리. 그래, 처음에 아, 아 진짜 좋은 미. 머리 살려 머리 살까 머리 살까 동호 형 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잔도 제가 봤었고 네. 오로라 잔 이런 거 네. 예쁜 거. 아, 좋아요. 근데 뭔가 V 라이브에서 잔 주기엔 좀 그런 거예요. 왜요? 그냥 좀 내 생각엔. 어휴. 그래서 빗을 제가 보다가 형 어때요 기분이? 어, 쟤 날아갈 것 같아요. 나무 빗을 처음에 나무 빗을 사줄까. 찬빗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단 귀여워. 네, 네. 네 그런 거 좋아하지. 벌써 머리카락이 마침나 날개인데 네.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약간 제 티셔츠에 박혀 있는 날개 같은. 네. 와. 다음 제 거 드릴게요. 어, 배러들 성민수 배러들이 한 번씩 빗어 보는 거예요. 의문. 왜 저걸 한 번씩 빗어? 먹질도 한 번씩 해봤어야 되는데. 다이어리. 여기 딱 봐도 다이어리. 네. 아니 아니에요. 이게 책입니다. 책이죠 책. 무슨 책이에요? 이게 딱 좋은 책. 형님 책 읽지도 않는데. 딱 제목을 읽어봐. 경청이다 경청. 생각해 보기 이런 거. 집중. 자 제목 뭔가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강민이의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네. 아주 좋은 책. 강민한테 진짜 꼭 필요한 책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멘탈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세요, 강민씨. 어, 편안함은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와! 아, 너무 편안한 걸 축하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 알겠죠? 자, 좋다, 좋다. 좋잖아요, 되게. 아, 강민이, 강민 꼭 읽어보고 도포감 제출하셔야 돼요. 네. 네. 요리한 거 보여주고 네. 빗질한 거 보여주고 빗질한 그래야지 손도 안 쓰고 생일인데 아니, 지금 저희 두 개 하는 거잖아요. 읽고 쓰고 두 개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지금 읽고 계세요. 저희끼리 읽어볼게요. 지금 좋은 구절 하나 베러드한테 추천해주세요. 어. 이따가 내 거는 공이 확실하니까 내가 네. 뜯어볼까요? 아 그래요 뜯어볼게요. 네.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얘 마지막으로 왔잖아요. 네. 아니 근데 포장이 너무 예뻐. 포장이 너무 예뻐. 캔디 사탕처럼 포장이 그 찜질방 그 포장 하죠. 사탕 아닌가요? 아 사탕인가요? 양머리요? 네, 양머리가 딱 머리 딱 하나 머리 어떤 공인지 한번 봐요. 되게 가성비 좋은 그냥 귀여운 공으로 귀여운 공? 아 귀여운 공? 아니 귀엽진 않아 그냥 딱 공이에요 공 그냥 창피해서 공놀이 못하는 거 아니야? 핑크색? 아, 그 정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 공이 용승이 얼굴 이렇게 딱 그리고 차고 커서 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정말 찢어야죠 맞아. 오, 오!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근데 어 피파 스피드네. 아 그러네. 아, 오늘 어느 부분이 귀여운 거예요? 아니야, 네. 색깔 좋다. 색깔. 용승이 헤딩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될까? 어때요, 정 상태? 좋죠. 좋습니다. 아, 좋네. 새 공 좋다. 되게 제 마음에 든다. 자, 오늘 저를 축구하러 갑니다. 두 개 갖고 가셔. 축구하세요. 고맙다. 어, 진짜 점점 갈리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선물과 개현이 형 거.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개현이 형은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라면도 인증해야 됩니다. 근데 뭔지 알아요? 라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박스 시켰어요 제가. 아, 박스에 박스. 와. 아니 형도 제일 좋네. 아니, 야, 자, 저거 다. 아, 저거 자체가. 네 손님. 다른 거. 이렇게. 네. 오 지난해 매운맛. 나도 열심히 드세요. 예. 네. 언제 다 먹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 금방 먹어. 지금 구매하셨어요. 형 이거 다 먹어. 이제 이거 왜냐면 다 사서 먹었다고. 유통기한 6개월이. 6개월까지 다 같이 먹었대. 6개월 안 걸리네. 야 40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40개로. 40개. 하루에 두 개씩. 그러고. 하루에 두 개씩이나 먹는다. 두 개씩 해. 아침 되면 장난해. 자, 아, 나 이거. 형 거. 어, 형 아니, 근데. 형 형 그냥. 먹는 거야? 어, 그냥 형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이거 통이야, 통. 아, 통, 통튀기인가? 젠디 같은데. 젠디, 젠디. 젠디나. 젠디, 이렇게 두고. 아니, 형, 침대 옆에 두고 그냥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아, 건강? 나도, 그럼 침대 옆에 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게요. 네. 한번 쉬어먹어보세요. 오! 되게 맛있는 거. 알죠? 오, 이거. 이거 할머니 집 따로.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좋아. 이거 맛있어. 아, 좋지. 이걸로. 오! 아니 하리보 뭐 이런 건 좀 식상하잖아. 그리고 형 하리보 이렇게 막 바로 뜯어. 다 드셔보세요. 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그래.
봐봐, 1 잘했잖아. 만족. 맛있어? 아, 맛있어. 하나 더 먹을래? 어, 스티커도 있네. 호영이 형 아. 다 있구나, 그냥. 에이, 뭐야. 왜? 왜? 저거네. 뿜뿜 젤스. 뿜뿜 젤스. 뿜뿜 젤스야. 뿜뿜 젤스. 뿜뿜 젤스. 쎄쎄 진짜 너무 안 어울린다. 아, 딱 제목 먹자. 아, 좀 고마워. 아, 자, 연아 고마워 진짜. 고맙다, 연아야. 아, 연아 선물 잘 고른다고 지금 아주 칭찬해가지고 지금. 빚 어디 갔어요? 빚 어디 갔어? 아, 저거. 책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다. 안 읽으셨지, 제가. 못 읽겠네요. 잠을 것 같은데, 잠을 잘 몰라요. 아, 제가 또. 아, 박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아, 이번 생일이라고. 연아한테 생일 선물 받아봤는데. 잠시 안 해요. 너무 기분 좋지. 네. 아니, 아니, 형님, 안 해볼래요? 아, 아니요. 저 이거 좋아요, 진짜. 아, 그러면 선물 주신 기분을 소감으로. 네. 아, 저는 근데 용생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저 뭔가 준비하면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원래 좀 처음이 귀찮았거든요. 사실.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야 하고 딱 핸드폰 켜고 찾을 때부터 좋았어요. 아, 찾는 걸 좋아하잖아. 좋아요. 찾는 거 좋아해가지고 안 그래도 아, 뭐 사주지? 택배와 있더라고 지금. 아, 버릴라 사주. 네. 인사이트 쇼핑 하셨더라고요. 그럼 두개 와요. 그만 좀 하세요. 또 와요 쇼핑. 중독이세요. 끝이에요. 아, 네. 아니 그 연호 씨. 네네. 저희 그래서 아직 해야 될게 많아요. 그럼 할 길이 뭡니까? 뭐야 지금 이제 하나 있어요? 네.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실용적인 것들로 제가 좋습니다. 여기서 다 드시지 마시고 어려우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 뭐 몇 개 먹었어? 저 하나 먹어봤어. 자, 나도 뭐 이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네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재현이 소원 중에 러브라인 부르면서 불러줘 주기가 이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도 이거 뭔지 알죠? 이것도 저도 그 귀찮아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저거 뭐야? 할 데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아 진짜.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저 스테이지로 나가주세요. 오늘 또 콘서트 소원이 이루네요. 아 감독님? 네. 어우 방금 너무 멋있네. 아 오늘 너무 얼빵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노메이크업이라. 노메이크업이라. 아, 너무 얼빵. 노메이크업 바로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영수씨 제가 뮤직뱅크에서 그때 너를 만나 우리 스페셜 스테이지 할 때 화장을 안 한 상태로 노메이크업으로 올라갔다가 허연 감독이 갑자기 얼빵을 잡아주셔가지고 그때 아주 깜짝 놀란 기억이 남죠.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그냥 제 생얼이. 그 저희 모니터 태블릿 프로필 사진, 프로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배경 사진. 예. 자, 러브라인 부르면서 불러줘 주기. 불러줘 주기.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요? 1절, 네. 1절. 할 수 있을까? 뻔뻔뻔. 되게 싸비밤 재미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면 그냥 불러줘. 일단 생각. 러브라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오랜만에. 어이없다. 아, 기억이 나요? 어이, 뻥뻥이, 뻥뻥이, 이 노래.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제대로. 네, 연우씨, 카메라 리허설 시간 없어서 스킵하겠습니다. 네. 본방입니다, 본방. 러브라인을 틀면서 부릅시다. 아, 오케이.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러브라인 틀어주세요. 오랜만에 또 명곡 듣겠구만. 생얼 공개 처형돼. 생얼 공개 처형.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우와! 잘 봤습니다. 네. 아, 아니 러브라인 오랜만에 들으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 러브라인 좋죠 노래. 러브라인 좋죠.
쪼리. 아 쪼리요? 쪼리 그 강민이랑 영화 보러 갔다가 어 맞아요. 아 버퍼. 네. 아. 저는 근데 그 모자 잃어버렸어요. 코닥 쪼리입니다. 모자 잃어버릴 때. 뭐? 언제? 무슨 소리야? 어제 축구하다 잃어버렸어. 무슨 거? 그래? 아 찾으러 가요. 지금 찾자마자 잃어버린 거. 자 그 다음에 네. 다 같이 요리 부위에. 아 이거 요리 부위에. 자 저희 오늘 재료가 감자랑 고구마밖에 없어요. 감자랑 들어가세요. 감자랑. 아니 형 라면도 있어요. 라면. 라면. 라면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브로콜리 들어가세요. 브로콜리 들어가세요. 목 좀 빡쳐. 꿀로 있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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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탕이네 마탕. 자꾸 꿀 짜고 있어요. 레몬즙. 네. 아, 저희가 요리 브레이브는 여권사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로. 그래서 강민 씨 좀 서운하신가요? 아, 뭐요? 저희 요리 브레이브 못하는 거? 약간 서운하네요. 아, 깜짝 놀라 안 서운해요. 형이 꿀 짜줬잖아요. 진짜 드세요, 드세요. 그 다음에 네. 아 저 잠깐만요. 아 소개한 줄 알아가지고 아 소개 좀 해줘 지금 잠깐만. 아! 아! 왜이러네 잘못 먹었네. 파이 하지 마. 저 준비해 준비해. 노래 노래 와 생일 부위 진짜 노래 준비해 줘. 노래 준비해. 아 예 그거? 라디 선배님 거 해피 버스데이. 이게 재밌는 게 해피 버스데이? 요즘 맨날 배 아파하는 거 이거. 너무 치유발이 아니 아, 이거는 여기에 멘트가 있어가지고 모나추 틀어도 돼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있다. 오, 처음으로 처음이죠. 뭐.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라디 선배님 걸 가자. 우리 아, 역사를 깰 수는 없어. 그래, 한번 일단 듣고 라디 선배님. 그러면 축하를 하고 아, 라디 선배 라디 선배님이 아니라 라디 선배님. 먹으면서 두근으로 모나추를 틀자. 그래. 그거 하면서 어차피 윗몸 일으키게 해야 되거든? 네? 여기 거 미치겠다 진짜. 잘하지. 어우 정말 불 꺼주세요! 불 꺼지네? 이거 이제 이거 아니야? 아니 형 아 우리 회사! 어차피 근데 어차피 밝은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아! 노래 주세요! 화장실 간 줄 알았지? 와 이게 뭐야? 아 사실 아니었다고. 뭐야? 아 감동! 화장실 간 줄 알았지. 아 감동이야.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 안 간 거네. 이거 준비했구나. 형들 아 와 저 일부러 미식도 많이 된 거야? 이게 뭐야? 아, 네. 오 신기하다. 생일 축하해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해. 좋은 배우 불러주세요. 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형이 제일 잘하는 노래를 제일 잘하는 저희가 앞으로 밖에 안 나와요. 이거 넣으면 연호 실루엣 아니야? 요거를 제가 좀 인서트 따줄게. 네. 인서트 따서 연호랑 같이 오늘 여기 공개 촬영장 할 수 없으니까.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아 찍어야지 캔디랑. 아 눈물나서. 아 진짜 눈물나서 그래요. 아 캔디랑 아, 같이 찍어야지. 아 너무 감동이야. 카메라 봐야지.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감동이야. 아 이거 우리 캔디랑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 진짜 얼굴 빨간 거 봐라. 어 여기 진주가 있어요. 설탕. 네. 왜? 뭐 해? 진짜 진주. 아니 진짜 진주. 아 진짜 진주. 캔디 너무 예쁘다 진짜. 자 이거 빼고 먹어볼게요. 칼 있네? 네. 칼이 어디 있어? 아 아니 용승이 카리스마로 자를게요 오늘. 아 카리스마. 카리스마. 자 커팅 해주세요. 커팅. 커팅 받겠습니다. 커팅 그 재밌게 해주셔야 될 거 알죠? 커팅 컨텐츠인 거 알지? 나 저번에 재밌게 했다. 어떻게 했어? 아 그거 이미 했어요? 그래 컨텐츠 다 해줘야 돼. 이거 컨텐츠예요. 아니 오늘 연호 생일인데 그래. 야 그럼 언제 할 건데? 실화 실눈캐라고 했습니다. 아 실눈캐 눈좀 세지지. 실눈캐 눈좀 세지요. 가볍고 있어. 원래 그 실눈이야. 굉장히 네. 연륜이 있으신 네. 칼잡이. 아 칼잡이. 지팡이에서 칼 나오는 거. 아 지팡이.
아우르 연호 생일이라며. 내가 선생님 지팡이가 아니 무슨 커팅까지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 손 왜? 커피 날라왔지. 아 그래요?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아 초코 케이크예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직 안 드셨잖아요. 아직 몰라요. 제발 리액션 좀. 죄송해요. 아 이게 그냥 알지 그 로봇처럼. 아 재밌어요. 아 지금 점점 방송이 되고 있어. 아니 근데 아 팬이에요. 케이크 내 감성이야. 케이크 살짝 내 케이스 어떤 거예요? 무슨 감성이에요? 아 케이스 아 이거 연호랑 같이 가서 연호는 연호 돈을 사고 쉬어. 이번에도 댓글 소통 안 한대요. 네 이번에 생일 후에는 원래 어쩔 수 없는 부분. 어찌든 고칠 수 있어요. 역시 여기 아, 멘탈을 바꿔야 된다. 아 윤우이가 단어에 아, 예. 다 바꿀 수 있어. 안 되는 거 진짜 또 점심에 김치찌개 아, 먹고 왔어요. 아, 아, 김치찌개 후식으로. 아 참, 자 여기서 이제 왜 케이크를 갖고 왔냐면 제 드라마 계획표가 있죠.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먹방 올 케이크 한 조각인데 음식 따로 없으니까 케이크 한 조각을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먹어볼게요. 우리 아니죠? 아니 이거 우리 아니라 형들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케이크 한 조각은 안 되고 한 두 입 정도만. 저 일단 골라서 그때 넣을게. 어 막 크다. 크다. 조각질 잘한다. 젓가락질 잘하니까 한달고 이거 혓바닥 딱 그 보라색 색이 딱 좋아요? 네. 어 초코 너무 좋아요. 자 갑시다. 어디 여기 감독님 저희는 먹고 있을게요. 네 감독님 감독님 그러면 빗몸을 키게 하면서 케이크 먹으면 처음인데 진짜 이거 잘 하면 돼요? 네네 이게 뭘 아 이거 할 게 없잖아요. 아무도 안 잡아주네. 에러드림 간식 가져 주고요. 얼마? 잠깐만요. 다리가 나오나요? 아 잠깐만 BGM. 아니 마세요. 알았어요. 오 맛있다. 야, 얼마나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아 내 게 아닌데? 비밀번호가 계속 틀려가지고 두입 먹으면 돼요? 네 두입. 아니요 할 수 있을 만큼 해주세요. 못 깔고 아니야 재밌을 때까지 하면 돼요. 기다려봐요. 아 안 깔아도 돼 안 깔아도 돼 안 깔아도 돼. 괜찮아요 깔아도 돼. 야 우리 원래 헬스장에서 몇 개씩 했지? 어? 75개. 75개. 야, 여러분, 근데 네.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거 뒤에 볼록해가지고 더 앞에 앞으로 가세요. 아, 오케이. 자, 갈게요. 자, 제 한 입은 좀 크거든요. 어, 야, 형이 제가 낫다. 야, 더 힘들게. 영호가 스스로 먹지 말고 용서야, 네가 먹여줘. 이 아, 영호야. 그 올라가서 먹으면서 잠깐 멈춰줘, 알지? 그럼 형 그때 다 알았어. 시끄럽게 안 쳐. 너 아니 용세이가 너 아니 뭐 하는데 용세이가 한 점 컨텐츠야 다 컨텐츠야 이게 컨텐츠야 갈게요 갈게요 네네 네 그래서 핫핫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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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이거 아니 잠깐 대답도 있어야 돼 아 이름 뭐죠 김영승 씨 아니 김남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김영승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전에 하고 먹고 김배러 씨라 해주세요 그럼. 아, 길베러 길라임 아닌가? 맞아. 맞네. 갈게요. 길베러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재밌네. 재밌어. 용수형이 제일 좋아. 저희가 다 같이 있으면 좀 장난기가 많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눴으면 해가지고 연호가 적었습니다. 네, 좋죠. 아우. 자, 이제 오늘 연호 그래도 네. 형님, 연호 씨 켜봤는데 어땠어요? 아, 제가 계획하고 연호 씨 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네. 또 동원 형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아, 맞아, 맞아. 연호 씨 키자. 그래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켜봤는데
뭐? 아니 그리고 아침부터 네 막 카톡도 아아 배려들이 올렸어요 네. 하나 아 형은 형은 아, 완전 중요해요. 너 생일이야? 너가 생일이야? 아니야? 그러게 완전 나게 생일이야? 방금 어땠냐면 그럼 아 그럼 오늘 아침에 카톡이 이거 근데 카톡이 네네네. 아니 아침부터 아침부터 카톡도 되게 많이 오고 막 연락도 많이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막 배너들이 댓글도 많이 써주고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걸 생각해. 아 여기 이제 댓글에 주연으로 3인칭 써주세요. 아, 뭔가요? 아, 이게 재밌는 소식이었다. 재밌어? 자, 띄워주세요. 준! 주차장 자네 지금 어딘가? 언! 쟤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연. 연이 어딨어? 연. 아, 연재까지? 아, 연재가. 아, 뭐야, 이거. 아, 형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지금 배로 중에 댓글 써주고 있다. 아, 뭐로, 뭐로? 주연으로. 3인칭? 3인칭. 아, 그거다. 그거 한번 듣자. 오케이, 오케이. 준! 주차장 자네 지금 어딘가? 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호 나 지금 아프다고! 호! 호 해주면 돼 아, 아 네. 근데 아까 뭐 뭐라고? 뭐라고요? 아 감사했습니다 아 카톡 와서? 아 감사합니다 형 근데 아까 뭐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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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들한테 또 가차없이 야이고 야 너 왜 웃음 재미 좀 깎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보통 사람은 까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연호는 뭐 없나 해가지고. 아, 뭐가요? 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아, 돌마부. 아, 며칠 전에 제가 동원이 형이랑 영화도 봤고, 네. 강민이랑 영화도 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상이 이거예요? 네. 아, 너 모자 잃어버렸다고? 네. 제가 이거 샀습니다, 형. 아, 너 근데 준비한 거 있어? 준비한 거? 상현씨, 너 리모델 킥이 하면서 키타 좀 아, 보여야 돼요? 아, 호연이 형 선물 이거 했습니다. 동원이 형 선물 이거 했습니다. 아, 좋아. 반대로 그러네. 자, VM이 시작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의전이 이제 키면 돼요? 아 영화 저희는 범죄도시 보고 그 강민이랑은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요. 아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게 재밌다고요? 아 재밌다며? 장난 아닙니다. 뭐야? 아, 또 왜 갑자기 초등학생 되죠? 아 이제 좀 어려워요. 왜 갑자기 초등학생까지 와? 호랑이 이만해서 잠이 넓게 커. 또 오늘 약간 귀엽게 입고 왔어요. 내려봐. 그치 봐. 아 강민이 이제 20살 되나 했고 귀엽게 입고 왔죠. 왜 이렇게 귀엽게 입고 왔어? 귀엽죠? 아 반바지가 귀엽네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게 입고 왔어? 오늘 나한테 모자를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 아 자원 잘 잘나 보여. 아 잘나 보여? 네. 머리 눌려가지고. 아, 브이앱 할 때? 그니까 왜 안 써? 아,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진짜 재밌었다고. 닥터 스트레인지? 네. 너무 재밌었어. 한 번째 보여요. 스프이제. 너 뭐야? 야, 너는 뭐 있냐? 너 뭐 하냐? 아니, 너는 뭐 연습이 너무 힘들었나? 오늘 연습 힘들었어요? 아, 연습이? 예. 야, 적당히 하라니까. 아, 왜 그러는 거야? 찬이 오늘 잘 입었어요. 찬이 형 옷? 네. 한번 봅시다. 마치 피디 입었네. 와! 아니 옷은 이건데? 아니 찬이 형 어제도 스타일 팀 분들이 박수 치셨어요. 나 들어가는데 어? 민찬 씨? 민찬 씨예요? 갑자기 다 같이 민찬 씨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닥터 스트레인지 여튼 추천합니다. 범죄도시 투어. 네. 재밌어요. 둘 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전 하나밖에 안 봤는데. 슬슬 공항 패션도 생각해야지. 아 맞아요. 공항 패션. 네. 이번엔 주시는 거 있지 않을까? 공항 패션에서 추구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자연스럽지만 뿌안뿌 뿌안뿌 여기 편하다고 편리야 여긴 꿀꿀해요. 저는 이제 좀 이제 선글라스 한 번. 오. 저도 선글라스. 선글라스 한 번. 여름이니까. 좋아요. 이 아이템이에요. 네. 정말. 아 좋습니다. 좋아요. 찔리고 싶나 보군. 강민 씨 뭐 입고 싶어요? 저 꾸꾸. 꾸꾸. 구두 신고. 아 그럼 꾸꾸면은 스타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 물어봤는데 구두 신고 가더라고 청바지에. 아 맞네. 그럼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 패션으로 가능해요. 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어디서? 오! 아이템들! 아! 축구 축구! 그걸로 출국하는 거지. 좋다. 근데 갑자기 나가는데 기사가 뜨고 눈물 아, 공원 형은 여러분들이 비둘기요, 비둘기. 왜요? 꾹꾹꾹꾹꾹꾹꾹. 아, 베로드의 드립력이? 어. 꾸안꾸. 꾸 한 몇 개는 필요하대. 꾸에 안 돼요. 서로 코디해줄 콘텐츠. 어, 재밌겠다. 그러면 자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것 같아. 전쟁이. 갑자기 재미로 변질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컨텐츠잖아요. 컨텐츠로 붙여야 그럼 컨텐츠 있어요. 자, 그럼 형. 그 입히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뭐. 발가락이 말해. 아, 샌들? 샌들? 네. 아, 샌들? 좋죠. 앱 반바지에 롱팬인데 앞에 말고. 반바지에 맨발이 있어. 티셔츠에 반바지 맨발. 그리고 어. 이거 달린 그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아, 요거. 제나멜로부터 달린 아, 모자. 아, 제나멜로부터? 그거 저, 되게. 아, 이거 저거 음료수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나 알아요. 할 있는 거 아, 이거 다 콜밥에 나오는 거. 좋다. 아, 오늘 또 요거 생일이네요. 박수. 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보자, 이제. 네. 뭘 제일 하고 싶어? 너 선물 샀어? 코로나가 나와줘서 콘서트 이걸 아직 안 했네. 그러니까 여보로 생일 당사자가 축하해주는 사람들 선물 준비하기. 그거 뭐지? 선물 준비했어. 무슨 선물 준비? 이거 내가 그럼 이거야. 이거는 너거 이거 줄래? 너 우리가 사서 이거 줄 거야? 사람들 정말 생일 다음 일 봐요. 아니 자 우리 연호만의 스몰 버킷 리스트.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아 뭘 할 거냐? 네. 당연히 콘서트죠. 아 저희가 여행 필요가 없다. 여행 어디 가볼 거야? 여행 가면요.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가평 아니면 해외 갈 수 있다. 해외? 해외 네. 간다? 우리끼리? 유럽. 유럽 여행. 오. 유럽. 예. 그러면 콘서트 하면 꼭 하고 싶어. 유럽 꼭 하고 싶어? 진짜. 러브라인. 자 보여주시오. 아까 했잖아요. 언제요? 아까 아무까지 했잖아요. 언제요? 나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2분 돼있구만. 2분 꼬마 이제 왔으면 이랬잖아.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 약간 추고 GBTV잖아. 어? Who's gonna pull the trigger?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호영이의 네. 저의 계획표 네 계획 보기 전에 강릉 호랑이 한 번만 다시 호랑이 이거 보고 싶어 하더라고. 호랑이 귀여워서 호랑이? 아 저 그리고 주현호 사진식도 올라왔거든요. 아 주현호 연 영원히 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실패! 너무 잘했다. 아 사람은 잘 보였는데 재미가 살짝 그리고 강민이 호랑이다 하지 마요. 저 끝나고 저 광고 올 거예요. 호랑이? 그냥 집 가라세요. 연습실에서 실패. 야 끝나! 아니 근데 강민이 항상 그런 재롱 잘 떨잖아요 요즘. 그 막 짐몰이킥 뭐 이런 거 하잖아. 아 짐몰이킥 한 번 그거 우리 보자마자 야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요새 막내 재력분은 아, 너무 재밌어. 엄청 귀찮아서 다 했어. 맞아요. 아, 너무 재밌어. 택견! 아, 택견하고. 예. 아,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서 기분 나쁘다. 정한 걸 거야. 우리만 뭐야? 호랑이 있다 보여달라겠다. 집 가서 보여달라야지. 집 가서, 강민아! 방으로 쳐봐봐! 왜요? 호랑이 좀 해봐! 호랑이! 호랑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저는 혼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공짜서 다 먹으려고 했지. 그러면 배로드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저희는 오늘 연어 생일 이렇게 축하해주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연어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개연아 생일 축하했어. 자 오늘도 즐거웠다. 불판 있다. 좀 참. 근데 내 책.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한 번만. 부산스럽네. 자, 갑시다. 네. 그래요. 배로들 안녕. 바이바이. 오늘 생일 축하해. 네. 아, 배로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나? 그럼 지금 거리 두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 지금 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난장판이라. 아, 노래 교실 말고 사실 개인 브이앱 또 오랜만에 하는데 갑자기 조용하니까 좀 그렇네. 뭔 얘기하지? 아, 지금 여기가 햇빛이 굉장히 세고 그래서 지금 홍조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 무슨 향수 쓰냐고 물어보시는 배러가 있는데 저는 요즘 그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아, 그 그랑핸드의 규장이라는 제가 그런 향수를 쓰고 있어요. 젤리를 참 잘 먹고 왔네. V앱 전까지는 제가 연습, 노래 연습도 좀 하고, 뭐, 그리고 회사를 제가 걸어와가지고, 혼자 좀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아, 지금 영상시네요. 아, 갑자기 이따 없으니까 허전하네. 아, 맞다. 플레이리스트를 맞다 공유하기로 했는데 제 플레이리스트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다 제 유튜브 뮤직을 써가지고 오프라인 저장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탈 때 이럴 때 오프라인 저장 노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오프라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공개하지? 그렇게 보여주면 되나? 자, 제 플레이리스트 253곡이 있어요. 보이나? 이거 뭐야? 필름이. 자, 이런 곡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거의 다 제가 그 위버스에다가 추천한 노래들이어가지고 뭐 너무 빠른가요? 뭐 이렇게 많습니다. 여튼 예. 제가 그 원래는 음악 취향이 엄청 좀 한정적이라 해야 되나? 뭐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저런 노래를 막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로 이 곡 저 곡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뭐 가요도 그렇고 팝송도 그렇고. 아, 충전 얘기가 많으신데 저도 옛날엔 100%를 아주 선호하는, 그래서 매일 충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관이 없어요. 저 요즘은 그냥 좋으면 좋은 노래? 제가 좋으면 좋은 노래? 뭐 이렇게 해서 다 저장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저장. 진짜 요즘 제가 계속 캡처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들을 한 번씩 들으시면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거니까 그것도.
대표님이 축하해 주셨냐고요? 대표님 번호가 없습니다. 아, 그 아침에는 엄마가 이제 아들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셔서 저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네요. 아빠는 연락이 없네요. 제가 먼저 해야겠어요. 누나들도 다 생일 축하한다 해줬고 제 친구들도 해줬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생일 축하해 하면서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말고는 뭐 갖고 싶은 게 막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옷은 왜냐면 제 취향이니까 제가 무조건적으로 골라서 사야 되는 그거고. 근데 뭔가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뭔가 뭘 내가 뭘 갖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항상 막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저 없다고 대답했어요. 오늘도 그렇고. 아, 이 반지는 제가 샀습니다. 스마일 안 보이나? 이거는 스마일 반지인데요. 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귀여워서 샀습니다. 보면서 뭔가 웃게 되는 스마일 적혀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더 웃자 그런 의미로 샀어요. 옷도 샀는데 제가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 느낌으로 옷 두 개를 사서 오늘 왔습니다. 딱 어떻게 시간이 오늘 왔네요. 미역국은 안 먹었네요. 미역국 근데 뭔가 생일에 대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너무 왜냐면 그냥 좀 아 막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이 데뷔하고 그 생일에 일이 없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해요 사실. 왜냐면 일할 때 막 일하다가 그때 재작년엔 제가 썬더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잖아요. 그때 제 생일이어가지고 저녁에 축하해 주시고. 작년에 뭐였지? 작년에도 뭔 일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데뷔 연도에는 저희 제 생일에 상영회가 딱 있어가지고 그때 또 생일 축하 배러분들께 받고 그랬는데 아직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생일 축하한다고 막 그런 거 보고 되게 또 한번 그런 감정을 좀 느꼈어요. 또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많은 또 사람들에게 뭔가 제 생일을 축하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유로운 생일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늘 진짜 여유롭네. 개현이 형이 버블에서 너 생일 축하하더니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개현이 형이요? 개현이 형이 여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냈나요? 아 또 개현이 형 또 트위터에도 평생 형 동생 해라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여기 고양 시민을 위한 고양시 맛집 추천. 제가 근데 고양시 맛집을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딱 한 곳. 옛날에 자주 갔던
그 고깃집이 있는데 임간해라고. 네. 거기 추천합니다. 고양시 맛집을 잘 모르는 게, 고양시 살 때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맛집을 잘 안 돌아다녔어요. 그냥 학교 앞에 있는 거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편의점에서 먹고. 제가 한창 이제 리라를 준비할 때는 편의점에서 살고, 왜냐면 학원에서 엄청 오래 있었어가지고 대체 편의점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고양시 맛집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연생 되고 성인 되고 나서 서울 맛집은 좀 알죠. 좀 동원이 형이랑도 많이 가보고. 그래서 상암 맛집이요? 상암 맛집 하나밖에 모릅니다. 마포만두. 그렇죠. 고양시 맛집은 저희 집이죠. 저희 어머니가 또 요리를 엄청 잘 하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저는 먹습니다. 아, 동원이 형이 아웃백 간 얘기는, 이게 그때 저희가 범죄도시 2를 보러 갔는데 동원이 형이랑 밥을 먹고 영화를 보자 해서 그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다가 결국 아웃백을 갔어요. 근데 아웃백을 정말 오랜만에 갔거든요. 옛날엔 누나들이랑 가고 그랬으니까 누나들이 알아서 해줬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와보니까 뭐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막 추천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그래서 뭐 먹었냐면 블랙 커플 뭐 그거 먹었는데, 근데 또 그거를 할인받으려면 아웃백을 가입해가지고 뭐 해야 되어서 동원이 형이 너네 제발 해줘 해서 제가 아웃백 가입하고 그걸로 할인받고 뭐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네, 옥수수 스프가 맛있더라고요. 콘 스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동원이 형 되게 힘들었어요. 네, 아웃백 가서 거의 땀 흘릴 뻔하고 동원이 형 그랬습니다. 어, 블랙라벨 커플 세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먹었어요. 동원이 형이 남긴 거 내가 다 먹었냐고? 아니요, 같이 남겼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동원이 형은 ENFP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다시 검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혼자 아웃백을 가는 사람이 있나요? 혼자 어디 가? 아, 혼밥을, 저도 혼밥을 가끔 하긴 하는데 아웃백이나 이런 데는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아, 저는 오늘 아침에 MBTI 검사를 다시 했어요. 해봤어요. 완전 ENFP가 나왔습니다. 네. 너는 영화 볼 때 나초 팝콘 버터 오징어. 어, 근데 요즘은 밥 먹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안 먹었어요. 하나도. 강민이랑 제로 콜라 먹었다. 원래는 그 팝콘 그 맛 좋아합니다. 카라멜. 난 검사 안 해도 MP라고? 보통은 팝콘 배가 따로 있잖아. 원래 제가 팝콘 배가 따로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
동원이 형이 또 생일 축하 트위터 올렸군요. 아, 포토드링크 가셨구나. 거기 시끄러워서 기절할 뻔. 연호는 30초 동안 춤췄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들어갔는데 저희가 막 곡을 끼고 막 들어갔어요. 포토드링크 그 사진을 찍으러. 막 조명이 되게 화려하길래, 와, 여기서 찍자 하고 이제 돈을 넣고 그걸 이제 눌렀어요. 그랬더니 막 노래가 나오면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추는 장면이 저희는 찍히는 줄 알고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을 다 추고 나니까 갑자기 그제서야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춤도 추고 사진도 찍고 왔다. 되게 근데 웃겼어요. 되게 재밌더라. 그런 거 포토드링크 그거 재밌더라고요. 저 곱창 좋아합니다. 곱창 볶음, 곱창 전골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저랑 헌이 형이랑 다시 한번 가봤는데 그 저희가 찍은 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붙인 건가? 여튼 오늘 또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진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 축하와 응원에 보답하는 연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안녕.